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어디 계시는 분인가 그 소개 좀. 처음 오시는 분한테 바로만. 아니요, 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영수 형제를 진짜부터 알고 영수 형제를 사모하고 있는데 처음 만나보네. 여기 상도하고 같은 나이로 있어서 친구 있다. 싶었는데 저는 그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를 하고 현재 사는 곳은 수원 옆에 있는 화성입니다. 화성시. 화성, 되게 화성. 미국보다 멉니다. 아. 2021년 3월에 가창골에 처음 입성을 했고 아, 2021년. 그 전에 한 2년 동안 유튜브로 또 이렇게 참여하다가, 네. 박풍성이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아, 같이 또 뛰어들어서. 박사, 아. 그런데 그 세월이 이만큼 갔네요. 다시 이게 2PM이 생기면서 늘 이렇게 유튜브로 줌에 동참하다가,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한 시간, 하루씩, 아, 이게 참여 오다가 이제 여기 토요일날 상근 형님 말씀하시는 반갑습니다. 우리와는 제.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 누님도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 늘 저게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화답할 좀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아, 좀 어떻게. 시작한 김에 한번 첫날이라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느라고 미리 출력해놓고 했는데 형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오늘 제목이 대독주의인데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그 주제잖아요. 핵심적인 주제인데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이 보였어요. 형님이 밤나무 한나무 얘기를 쭉 해오셔요. 밤나무. 근데 그 밤나무는 결국 가을에 밤이라는 알바 튀어나오잖아요. 구역의 이야기를 쭉 해오신 그 자체는 밤나무 얘기고, 결국 밤나무에서 가을에 밤이 툭 튀어나오는 것은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고, 아멘. 그게 이제 오늘 우리는 한 포인트, 우리가 저마다의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 것이지만은, 다양한 것 있기 전에는 일치점이 있는 게 복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복음이 바로 뭐냐? 군밤. 딱 입에 탁 넣으면 맛있어. 입에 쏙 들어가서 고소하게 팍. 우리의 공통점은 군밤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왔고, 밤은 밤나무에 나왔죠. 그래, 형님이 오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으로 구약에 이마저마 다양한 말씀이 보면은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많다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참형상, 그거는 참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고. 아멘. 참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아멘. 그가 나타나신 그것은 십자에서 다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군밤으로 우리 입에 들어가는 군밤으로 있는 이런 말씀. 형님 마지막에 신적 실제 이참 반갑네요. 그동안에 이렇게 관찰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뭐 성령이란 말 굉장히 어색하고 또 어색하고 그런 이제 점점 이 성경에 대한 이는 형님들이 월요일부터 성경 안으로 충실히 이렇게 들어가고 성령에 대해서 신적 실제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 마침 또 형님 말씀 들으면서 진주 생각이 나요. 진주가 조개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과정을 거쳐 결정 나온 거예요. 아멘. 결정체가 아까 말한 군밤이죠. 그러니 구약에 뭐 여러 가지들 설명이 많고 과정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 문화로 과정을 거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많이 있어도 결론은 우리에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한동안은 또 구속과 대속이 또 한참 또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는 들으면서 포인트가 딱 하나로 보여요. 한 포인트. 사진을 찍고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저 실물 나와 카메라가 한 포인트 듯이 성경은 기록된 흩어진 1600년의 그 기록된 문서가 포인트 카메라. 이것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사람 이성을 한게 아니고, 사람의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됐음, 곧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기록한 신구약 성경. 그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바로 나와 일치되는 것. 그래서 골로새 1장 끝에 가면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바친다. 우리 각 사람이 바로 한분 그리스도에게 오버랩이란 말 전에 많이 들었거든. 오버랩. 신구약 성경도 바로 나에게 오버랩이 되는 거. 아멘. 그래서 같은 박자. 뭐 같은 박자, 뭐, 네 박자가 되든 두 박자가 되든, 때로는 두 박자로, 때로는 네 박자로. 쿵짝 두 박자, 아니면 쿵짜자, 쿵짝 네 박자든, 복음이라고 하는 그 결정체가 있을 때, 흡수되고 호환되는 것은, 그런 박자로, 형님이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박자, 때론 두 박자, 우리 같은 심장에 같이 뛰는 심장 박자로 들려지게 되어서 오늘 좀 들어오기를 잘했다. 아, 형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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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에 오늘 또 형님 말씀 쭉 길게 하셨는데, 안 그래도 화답 나누고 보면 형님 제대로 말씀 제대로 하셨나. 영서가 화답을 잘하면은 제대로 했을 건데. 숙자 누님 아까 은혜 많이 요즘 많이 받고 있던데 상근영님 말씀에 숙자 누님 하시고 다음에 선미 아주 우수하게 선미가 또 해보면은 또 우리 이야기가 좀안 쉽겠습니까? 선미가 먼저 쉽게 하면 내가 아, 나는 흥분하니까 선미 먼저 해. 그러지. 그래 선미야 그래 선미 네가 해봐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영화 한 편을 본것 같았어요.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서 그 대속죄 이데이 하루가 보통은 밤이 되면 아침이 되는데 그때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이제 제사를 시작해서 대속죄일의 하루를 마치고 다시 평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 그럼. 하루인데 이게 너무 대장정의 서사처럼 오빠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셔가지고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빠 말씀이 딱 끝나니까 저한테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딱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한 사람을 내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의 이 모든 일들도 있었고 그 속죄일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저는 오빠 그 말씀 노트 보면서 그 속죄일의 예배가 온전함과 완성과 하나됨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라고 하셔서 그 말씀이 좀 아멘, 구체적으로 아멘.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함과 완성과 하나됨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표현되는 전례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아까 오빠가 설명하시기를 그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그 근본적인 소외 그걸 극복하기 위한 그 마음이 죄의식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이후 인간이 갖게 되는 그 소외감 그리고 그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됨과 온전함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온전한 생명으로 하루라도 살고 싶은 그 인간의 갈망 아멘.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갈망.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님과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깊은 갈망이 속죄일을 지키게 한 거잖아요. 아멘, 그 아멘. 방법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이 죽어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방법이 지금 후대에 우리가 생각하면, 좀 한편으로는 좀 우습기도 하고, 그죠. 대제사장이 죄를 비워봐야 얼마나 지었겠나 싶은데, 매일 제사를 지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겠나 싶은데, 그 일주일 내내 자기 죄를 먼저 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루는 자기가 직무에 관련된 또 죄를 다, 죄사함을 자기를, 대제사장의 죄를 죄사함 받기 위한 그 소송하지. 송아지를,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그한 마리를 잡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똑같은 염소 두 마리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이렇게 어느 면에서도 부족함 없게 완벽하게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의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멘. 잘못됐을 때그 예비 대타를 세웠다는 것도 너무 지난주에 그 초청한 나팔 부는 사람처럼 막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만반의 그렇지. 준비를 다 하는 모습이 좀 재밌기도 아멘. 하고, 이게 그 하나님에게서 소외되고 싶지 않은 아멘. 하나 되고 싶은 그 온전한 인생을 하루라도 살고 싶은 그 인생의 갈망이 이 안에 녹아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중에 죄의식으로 발전되고, 오빠는 어떻게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셔갖고, 이건 무슨 의미지 생각했는데,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듯이 그 죄의식과 소유의식이 따라다녔다 하는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됐고요. 근데 사실 예수가 아니었으면 모든 인생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짊어지고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비로소 그 십자가 처형의 날에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일이 진행되었는지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겠구나. 아멘, 구약의 아멘. 속죄 예식들을 다 알고 있었을 그러니,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바라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참 너무 놀랍네요. 저는 바라바하면 성이 바시고 이름이 라바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어서 아바 아버지를 할때 아바 아들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누구를 놓아주겠느냐 했을 때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라바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한 사람은 예수고 한 사람은 강도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강도를 놔주라고 했지? 예수님이 강도보다 더, 그 강도보다 죄를 그렇지. 지었다고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오빠 말씀 들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두 염소가 필요하니까, 하나는 희생제물로 보완은 이 아이였 해야 되고, 하나는 죄를 다 뒤집어서 멀리 쫓아내줘야 되는 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한 거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처음 들은 말이어서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오빠가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그 십자가 처형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는 그들의 해석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게 너무 그때는 당연했구나. 그렇게 아멘. 들고, 제가 오늘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그렇다면 왜 예수에게서, 왜 예수여야 됐나? 예수에게 도대체 뭘 받길래, 뭘 받길래,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받나? 근데 오빠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실 때, 예수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인간상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신성이 나타난다. 아멘, 신성이 아멘. 드러나는 완전한 인간성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시작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생겼을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멘. 그 일용할 양식처럼 늘 평생 따라다녀야 하는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된것 같아요. 아멘.
오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열어 보이신 분이라 했잖아요. 아멘. 전혀 다른 세계를 사신 분이다. 아멘. 초월하신 분이라 하셨잖아요. 아멘. 그 본능적인 그 아담의 세계를 초월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고, 전 인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오빠가 자신의 존재를 내어준 예수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아멘. 못 박혀 죽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것이 거기서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 조금 더 듣고 싶긴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의 인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전 인생이 그랬고 마지막에는 아멘.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를 거기에서 희생되게 한게 아니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 없듯이 인간의 대를 다 대속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너무 온전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생을 산 예수가 예수의 아멘. 마지막이 십자가였을 뿐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알지만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를 보고 아멘. 거기서 그 예수의 일생에서도 그랬지만 그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난 자리다. 그걸 아멘. 궁극의 깊이, 궁극적 깊이 라고 표현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난 신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신성이 아니라 아까 오빠가 그 예를 드셨듯이 우리 저는 오늘 말씀을 표현한 오빠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목요일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표현될 때그 안에서도 신성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신성을 깊이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적을 행하거나 하나님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하나님 모르지만 아멘,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아멘, 주여. 그 우리 안에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속죄일의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용서를 덮임을 받고 싶은 죄를 그런 그 하나님의 용서를 기념하는 날로 시작됐지만 그 깊은 갈망에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의 그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처형된 그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주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문이 열렸다고 하셨죠. 그 아멘.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열리는 문인 것 같고 안에 다 있는 문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여.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막그죄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고 아멘.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갈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도 아멘.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아멘 하신 주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된 거고 그 예수를 경험한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그 예수 일생을 해석하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 시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구나. 그죠? 근데 후대에 정말 그런 뜻을 전혀 몰랐을 거잖아요. 오빠 아까 두 염소가 분명히 두 염소로 시작했는데 하나가 양으로 바뀌고 하나는 염소로 바뀌었다고 하셨듯이 그렇게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도 그랬지만 그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끝까지 아멘. 이렇게 아멘 주여. 밝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주차하면서 계속 김연자 생각했거든요. 삐삐삐삐삐 소리 나면 김연자 생각했거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오빠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의 아멘. 의미는 신년절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 속죄를 의미한다. 그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오빠 실제로 그 일주일을 사시면서 목요일날 속죄를 그 속죄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제사장처럼 먼저 속죄하겠다 하시고 이제 고백하시는 모습도 너무 저는 너무 좋았고, 근데 우리가 뭐 일상의 죄를 고백한다기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주. 있어서 아멘. 다 고백하고 살수 있는 이 그럼. 사회가 있다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이 안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아멘. 내 속에 있는 모든 이런 일을 다 말해도 괜찮고, 아멘. 그 말하는 곳에 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또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아멘. 그 아멘. 여러분이 된다는 게 오늘 오빠 말씀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들려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숙자 누님. 나는 뭐 상세히 자세히는 못하고, 예. 목요일부터 나는 이제 너무너무 진짜 흥분된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나는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말 내가 왜 이렇게 2PM에 목매달아 있을까? 잠도 안 자고. 그거에 대해서 나 며칠 동안 곰곰이 이제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생기가 솟는 거야. 근데 오늘 상근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뭐 영화를 한 장면 보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구수함을 맛봤어요. 너무너무 아주 옛날 얘기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얘기? 유태인에 대해서. 야,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은 대충 알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봤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얘기 같아.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구수한 거야. 그러니까 뭐한 5분밖에 안 지나간 것 같아. 뭐 적을 시간도 없어.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하여튼 옛날 얘기가. 근데 그 염소 두 마리가 난또 그런 미닝인지도 몰랐고, 난 염소가 있는 것도 몰랐어, 솔직히. 맨날 어린 양만 했으니까. 근데 사실 인간 사람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가르쳐서 더 그런 것 같아. 또 특히 한국 사람은 저같이 70대에 있는 사람은 국민학교 때부터 예의 범절 뭐또 그것이죠. 무슨 도덕 윤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어른한테는. 그러니까 그 어른한테 존댓말을 안 해도 나한테는 죄의식이라 참 이상해요. 그게 이제 몸에 배운 거라. 근데 상근 형제가 목요일 날그 치유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그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게 사실이 죄가 아니었던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게 확실히 와닿네요. 그렇게 우리가 남을 해치지 않고 하는 거는 사실은 죄가 아니야. 그 내가 살기 위해서 한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20몇 년을 하면서 사람들은 왜저 사람은 저래? 나부터도 판단했으니까. 아무리 선악과가 없다는데도 직감적으로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판단이 오거든요, 사실은. 아멘. 그럼. 그러니까 막 정형이 같은 애들 돌아다니면, 저건 아무리 교회에 선악과가 없다 그래도 왜 저렇게 하고 살까? 남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뭐 이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와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나는 지식으로 하는 것보다 나는 이 성경은 내가 경험하고, 그것도 왜 내가 이렇게 간증을 할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 나름대로. 그것도 내가 살기 위해서야.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거야. 항상 아멘. 마음이 아멘. 그럼. 헛헛함이 있는 게 그게 바로 그 근본적인 갈망, 근본적인 존재의 왜 살아야 되나? 그거를 찾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오는 거지. 내가 뭐 교회에 뭐돈 벌러 오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그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야. 그러다 보니까 복음 20장 결론이 내가 27절. 얼마 전서부터 아, 예수도 사실 내 죄를 위해서 간게 아니라 지 위해서 갔구나. 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지가 보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아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수 있겠구나. 아멘. 하나님과 아멘. 하나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아멘. 오늘 성경의 말을 들으니까 그두 염소를 보니까 나한테 희망이 생긴 거야. 하나는 아멘. 지성소 안으로 보내고 하나는 광야로 보냈어. 광야로 보낸 거는 우리를 위해서 보낸 거야. 그 아멘. 우리의 그 헛헛함, 갈급함, 그거를 그 염소 보고 배우라고 보낸 거야. 근데 그 염소가 결국은 나중에 시집에 달려 죽잖아? 그래가지고 아멘. 우리한테 소망을 준 거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야. 아멘. 몰라. 나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아멘. 내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또 기독교 학교를 다녔잖아요. 우리 엄마는 절에 다녔지만 나는 기독교 그 항상 그 사춘기에 센스티브 할때그 기라성 같은 김영석 씨, 뭐 김동주 씨가 매봄 여름에 우리 학교에 부흥회하러 오셨거든. 우리가 이화대학 재단의 그 부속 고등학교였으니까. 그러니까 찬송가는 매일 불렀지. 이대는 일주일에 4일을 체포를 해요. 근데 9번을 빠지면 졸업을 안 시켜. 아이고야. 근데 그거 들을 기가 싫으니까 맨날 9번 다 채우는 거야. 다방에 가고 놀러 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콩나물 적시듯이 내가 그 성경 말씀 뭐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사실 대국에 와서 채워졌는데, 와, 요즘은 있잖아. 나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겉에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그 교회 안에만 있으면 목요일날을 보면서 내가 각자 자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옛날에 좀나다 찔렀어. 아, 저거는 왜 저렇게 얘기해?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 나도 그 갈급함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결국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체 안에서 나를 찾아야 아멘. 내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지,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내가 혼자 뭐 해갖고는 안 되는 게 사람이구나. 이게 아멘. 철저히 알고 난부터는 교회와 형제들이 더 소중해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려면 교회에 탈싹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나 아멘. 그거를 깊이 깊이 알게 해주고 오늘 상근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깊이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나를 보고 너무 참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아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가르쳐주는 성근 형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다음에 화답 간증 하실 분 손들어 주시고, 오늘 국평 들어오셨는데 국평님이 좀 화답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 상옥누님 들어오셨네. 상옥누님 또 화답 좀 하시면 좋겠는데. 영서 말대로 내가 너무 어렵게 했는 모양이다. 아니 그 명숙누님 그 영시영님 나오셔가 좀 미래 올 말씀 좀 화답 좀 하시면은 좀 좋겠는데. 시영님, 상도야, 네가 나와 좀 풀어봐라. 아, 영식 나오셨다.
들려요? 네. 예예. 대속죄인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나간 모든 구약에서부터 예수가 오기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해석하고는 무관하게 존재했던 역사일 수도 있고 또 과정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이라는 그 깊은 깊이 개념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문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그 어떠한 그것을 내가 다 알아서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어떤 것을 관여할 수 있는 그것도 전혀 없지만, 현재적으로는 나에게 예수라는 이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완전한 속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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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든 안 죽었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든 안 했든, 그 가장 깊은 중심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속죄라는 근원적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그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상근 형제 말대로 죄의식 속에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저에게는 35년 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고 풀어줄 사람도 없었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어떤 것을 다 했어도 속죄가 될수 있는 완전한 속죄가 될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열내 목사님을 만난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에 끝난 그한 사람 안에서 제가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 이후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거예요. 1년마다 속죄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속죄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가 선포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한때는 대속하고 구속하고 계속 싸웠잖아요. 뭐 같이 리뎀션이지만 근데 예수라는 한 사람이 우리의 완전 롤 모델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에서 끝난 인생이 우리에게 안 보였다면, 아무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바이로타 하고 무슨 말을 했건 간에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본체의 형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삶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한 사람, 그리스도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사람이 나로,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발걸음이 나로 발견된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이제 오늘 표현을 한 53분 정도로 하셨는데 저는 너무 심플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됐다. 염소 두 마리가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하여 했듯이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말이 아니고 삶이거든요. 내가 말이 아닌 그 운명이, 그 인생이 내 삶으로, 내 생명으로 증거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예수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현재. 그 예수의 운명을, 예수의 전 인생의 그 모든 운명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제 인생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시공간의 차이가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차이가 다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체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리에서는 전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리에서는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제일 먼저 완전한 롤 모델로 구속의 주로 예수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구속과 그는 속죄라는 말은 좀 후차적이죠. 솔직히 말하면 선악과라는 어떤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산 가운데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신 분은 하나님이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뒀어요. 그런데 그것을 속이는 자가 와서 속았을 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제 삶에 적용이 되고 나니까요. 선악과가 문제가 안 돼요. 선악과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먹고 나니까 선악과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동산 가운데 있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되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어야 될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상은연님 말씀을 통해서 속죄 일에 대한 어떤 개념보다는 예수의 그 구속의 사건과 그 실체, 그것이 더 깊이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멘.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상도야. 명서가 해야지. 야? Yeah? 명서가 해야지. 내가 뭐, 아니 감이 아니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 네. 뜨거운 감자를 내한테로 던지는 거. 네가 뜨거운 감자를 하무야노 상근이 완전 아 미아도 나왔다. 아니. 뭐 하여튼 그 몇 주 전처럼 막 하여튼 어렵고 낯선 과학 용어 이런 게 없어서 참 안심이 되고 다행이고. 저는 이제 형님 마음을 알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 화답하기 참 어렵네요. 이 선미 화답이 다 하고 사실은. 맞아. 저는 그 이 유태인들의 전통 안에서 이렇게 행해져 왔던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가 기독교 안에서 흔히 심하게 왜곡돼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 그 사실은 이 유태인들은 그 뭐 염소고 지랄이고 뭐 드리고 뭐 아사세고 뭐 복잡하게 말했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형님 그 소외를 상징적으로 극복하고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과 온전함을 하나된 것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 사실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싶다 이 말이고 우리 공동체 언어로 하면 에덴 동산으로 회복 뭐 이런 것인데 그게 이제 원래 유대인들이 했던 이 속죄일에 그 대속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근본적인 의미인데 이게 너무 왜곡돼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왜곡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 버릴 것까지 있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제 21세기 현대인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이 말이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형님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마침 이렇게 된 마당에 이걸 넘어서는 이제 그 이렇게 그 요즘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통하는 복음을 좀 이렇게 정립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속죄를 가지고 오신 것 같고 속죄의 근본적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다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싶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 뭐 아까 일용한 양식 이야기했는데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 우리가 뭐 영식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이미 목사님 만나서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죄 뭐 이런 이야기 개념이 없어졌어 사실은. 아멘. 아까 형님이 완전한 해방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뭐 세상에 그 뭐 이런 걸로 말하면 정말 막 그 뭐 정죄받을 것 투성이지만 이상하게 내 안에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또 주홍같이 붉었던 것이 하얀 눈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아멘. 내가 뭐 죄를 짓는다 뭐 내가 욕을 해도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 이거 잘못, 큰 잘못이긴 한데.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 여기서 소외라고 표현했는데, 동산에서 성경대로 하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이게 이제 인생의 큰 문제였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기독교에서 왜곡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미 이년의 목사님이 놀라운 혁명을 시작하셨고, 아멘. 그 사실 이게 미완의 혁명이 지금 될 뻔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이상하게 왜곡되고 이래가지고 엉뚱하게 목사님이 다 뒤집어 쓰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건강하실 때 목사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이게 놀라운 혁명이거든요. 아멘, 저는 아멘. 요즘에 형님이 참고하고 뭐 이렇게 또 장성목 사님 소개한 그 스폰 주교의 책을 저도 같이 읽고 있는데 읽어보면 거부감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생활해하고 인식이 있던 것이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의 그 글을 통해서 이제 접해지니까 내게 아멘. 이미 있는 것을 말하니까 저 거부감이 전혀 안 들어요. 이분들처럼 이렇게 뭐 정교하게 신학적 논리로 내가 설명을 못하지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놀라운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아멘. 이걸 우리가 대를 이어서 이제 이렇게 수행해 나간다 이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몇명안 되는 투피엠 뭐참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참 아니, 하나님. 서글프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아멘. 아멘.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은혜를 입고 뭐 사랑을 받았던 뭐이 목사님을 버렸다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또뭐 배부르고 여유 있는 것들이 모여있다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있잖아요. 그것도 온갖 이렇게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일들을 겪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뭐 아무 데도 못 가고 여기 붙어 있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이 뭐랄까 미완의 혁명 목사님이 해오셨던 이 놀라운 일이 그 어쩌면 상근형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게 계속돼야 될게 아닌가. 우리는 이카다 죽겠지만 이런 작은 그 선한 영향력들이 또 후대에 흘러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멘.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만 해도 루터 신부 혼자서 뭐 했지만 그게 큰 흐름을 형성해가지고 스위스 같은 데서 칼빈이 나타나고 뭐 쯔뱅글리가 나타나고 뭐 이래가지고 오늘날 개신교라는 것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가 개신교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근데 스폰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 전체 이 우리한테는 뭐 우리 뭐죄 이런 개념이 너무 기독교에서 이렇게 뭐랄까 저는 이거 좀 속된 말로 불안감 마케팅이라고 하거든. 너는 죄인이야 해가지고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맨날 교회 가가지고 막 침도 삼키면 안 되고 소리도 안 내면서 막 죄부터 회개하고 이렇게 예배를 보러 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자녀교육을 이제 전문으로 하니까 자녀교육에서 이게 세상 학원들이 하는 이 방법이야. 불안감 마케팅. 그래가지고 학부모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기 학원에 오게 하는 거라.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이게 종교 마케팅인데, 특히 기독교 마케팅이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이렇게 그냥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아까 선미가 말한 것처럼 바라바라는 말이 그냥 강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름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새롭고 신선하고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그 대속죄를 행하던 그것이 이날 십자가 아래서 그대로 행해졌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어서. 자,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의도하는 바 대로 복음서들이 왜 쓰여졌고 어떤 의도에서 쓰여졌으며, 그죠?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돼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도달한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나 이렇게 흘렀고, 또뭐 문화권도 다르고, 또 이렇게 그 종교화되면서 너무 이렇게, 그죠? 이 종교적 언어로 이렇게 오염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그 사람의 이렇게, 그죠? 삶을 발견할 수 있겠다는 저도 약간의 가능성, 희망 이런 게 생기고요. 아멘. 그래서, 아, 이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소외를 극복하고 그들이 본래 누렸던 하나됨과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게 꼭 하나님 아니라도 가족과도 똑같거든요. 가족에 적용해도 돼.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하고도 하나 되고 싶잖아요. 찌랄하고 싸우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아, 이게 너무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었고, 또 우리가 서로 형제들과의 교통을 통해서 이걸 조금씩 알아가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주제에는 좀 거창한 말 같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이미 아틀란타에 있는 그 문영 형님이 옛날에 뉴욕 집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증하고 뭐 씨부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보통 인식이 아니잖아요. 아멘. 이것들이 값없이 어느 날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와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았어. 이거 웃기잖아요. 사실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인들도 그렇고 다 인간은 그 죄의식이 있다니까. 그 아까 뭐라 했지? 무슨 도시락처럼 일용할 양식처럼. 늘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혀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제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그런 게 어느 날싹 날라갔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 우리 참 작은 힘이지만 이거 이제 이 몸으로 건축되고 하나로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진짜 이 유대인들이 그 만났던 예수 또 종교로 왜곡되지 않은 예수 아멘, 아멘. 그 예수를 우리가 더 깊이 이제 알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그 본받고 따라가면서 살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여 무슨 미아야 좀 때려 여여 박천영 화가 이제 뒤에 품닷개가 이제 정신이 없다 빨리 보내야 되겠다 속죄하러 이제 가자. 이런 속죄, 거야 속죄, 속죄, 속죄 속죄 속죄. 이랬어 속죄죠 속죄는 삶에서 속죄하는 거고 네. 참 쟤도 몰랐던 사람인데 오늘 내가 간증하려고 하는 건딴게 아니고 매일 저녁에 아침 저녁 영서를 봐요. 오늘 퇴근하면서 7시 반에 왔는데 영수가 없어. 차가 없어. 임마, 모임 해야 되는데, 연합 모임 해야 되는데, 이 새끼 왜 없지? 하면서. 뭐, 아프나, 병이 났나? 이렇게 했어.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네. 그래, 밥을 먹고, 이제 준비, 이제 막창을 구워 먹고 올라오니까. 상도가 말씀하는데, 너무 아멘이 되네. 그 마누라한테 버림받으러 간 자리. 남자가 제일 쪽팔리는 게 마누라한테 버림받은 자리거든요. 딴거 없습니다. 내가 알아요. 그런데 오늘 그 낮은 자리에서 그 목사님의 아버지의 어떠함을 보고 저리 간증하는 게 너무 와닿고 별거 아닌 우리 인생이 참죄 없이 인생을 살았다 하는 자체가 복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내일을 알 수도 없지만 오늘 상도 말씀하는데 참 내가 깊이 아멘이 되고 오늘 내가 간증하는 건 우리 영소가 오늘 7시 반에 왔는데 이 연합선 시작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갑자기 빡대가 이게 어디 아프나 뭐지 일이 생긴다 그랬는데 지금 올라오니까 지금 밥 먹고 올라오니까 연합선을 하시 얼마나 좋은지 아멘. 참 상의 통해서 참 우리 참 상의 통해서 우리 영수가 이걸 하고 있다 하는 게 하나님 임했다는 생각이 들고 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영수가 안 아픈 게 감사한지 연합수를 할수 있는 게 감사한지 이 얼굴을 비치는 거 감사한데 또 우리 상도 감정하는데 얼마나 참 그거 그 하는지 우리가 아무 알 수도 없지만 그 낮은 자리에서 참 낮은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사랑이 들어온다고 거기 알아들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되는지 그 낮은 자리에 가본 사람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절대로 저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네? 내가 내된 게 없고 참 내가 왔던 자리에서 발견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상근의 형제한테 숭상을 하면서 연합술 잘 끌고 교회를 잘 끌고 가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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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새끼 이 상황에도 은혜 받는 진짜 거야. 잘한다 잘한다 이거 미아야, 대박. 지원 오빠하고 같이 살수 있는 게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순수하시네요. 영수 오빠, 함께 살고 있는 영수 오빠도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까 상도 오빠가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 속죄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하고 하나님과 하고 하나 되고 싶어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꼭제 말처럼 이렇게 들렸어요. 저도 수없이 있잖아요.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건전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그 진짜 20뭐 평생은 아니더라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가족하고 너무 안 맞는 게
너무 가족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직장 생활 제가 그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기숙회사 기숙사에 가 있는다거나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가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뭔지 알수 없는 그 거리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제도 내가 모임에서 잠깐 말했지만 마치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마른 수건을 짜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 생일만이라도 내가 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게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드림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오빠가 말씀하시길래 제가 소위가 뭔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상실하여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는 일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 되고 싶은데 내가 하는 행동이나 행위는 하나 될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저늘 이제 이 배고픔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지만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으로 늘 살고 있었거든요. 살고 있었는데 그게 해결된 게 이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제 인생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십자가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 발견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마에게나 가족들에게 내가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영식 오빠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섬기는 인생의 소명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안에서 제가 노력을 하거나 애를 써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하시는 분 앞에 오늘로 말하자면 상근 오빠 앞에 제가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전부였는데 그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동거하는 그 일이 제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수없이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그 말씀 앞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위치가 항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 어렵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제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식 오빠가 아까 말씀하실 때그뭐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삶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그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는데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그 모든 죄를 그 어린 염소에게 다 주고 그를 보내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다 보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갈망에 의해서 생긴 일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 알겠는 거예요. 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갈망들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갈망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행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 나라의 일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속죄라거나 뭐 내가 죄의식이 있다거나 이런 것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제 자신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제가 있어서 사는 것, 그리고 또 교회 앞에서 내가 이것들을 우리가 말하면 아는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 말을 아는 사람들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아니까 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는 자체로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함께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와서 있는 게 너무 좋고 선미가 앞서가시고 있잖아요. 요약을 오빠 말씀을 쫙 요약을 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소 어렵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선미 간증을 이렇게 쭉 듣고 나면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앞서서 제 앞에서 이렇게 살아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늘 십자가 앞에 있는 인생으로 발견되고 또그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윤수야, 윤수니 하다 갈래? 한마디 해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저는 지금 뭐야 그뭐 말씀도 하지만 이렇게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참가하게 됐고, 제가 이제 계속 바쁘더라고요. 집에 내 혼자니까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계속 바빠. 그래가 오늘은 일하고 와서 강아지 산책 안 시키고 그래 있으니까 아 말씀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거 말씀을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이거는 놔두고라도 이렇게 같이 그 아까 미아쌤이 이야기했듯이 이야기하는 거를 같이 알아듣고 또 웃을 수 있고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찡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멘. 제가 그 퇴직하고도 지금 계속 일을 해서 44년째인가 13년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때까지 일했거든요. 그 43년만 그렇게 일을 했네. 신적도 없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올 2월 말로 진짜 이제 일을 안 하게 될지 극하면서도 또 일자리를 찾아 제가. 그런데 내가 만약 일을 안 하면 이렇게 뭘 하노? 이제 사회하고 내가 동떨어지나 이런 게좀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교회가 있네 싶더라고. 교회가 아멘, 아멘. 안 되지. 교회가 계속 줌이 계속 열리잖아요. 그럼. 아 여기 참석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되게 좋으네요. 아멘.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여유가 더 진짜로 퇴직하게 되면 저는 1년씩 이제 계약직이니까 아 일자리 못 찾으면 아 이제 그의 줌에 계속 열리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기는 하니까 월요일부터 그래가 아 진짜 좋다 이렇게 이 세상이 참 좋은 게안 가도 이렇게 다 교통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 연경누님 오늘 들으셨는데 한 말씀 안 하실랍니까? 예, 연경누님 나오셨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그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한근 형제가 너무 너무 미남이시고 너무 너무 참 오늘 더 이렇게 이발을 하셨는지 아주 미남이시고 또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구나. 그 내용이 참 막 장세하게 이렇게 해 주시니까 옛날 목사님 말씀 들을 때그 레위기 그 들을 때뭐 그때 좀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두 마리를 하나는 세상으로 보내줬다는 얘기가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제물로 드려진 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아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좋고 오늘 상근 형제가 아 제물로 이렇게 살짝 뭐야 속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아주 참 마음이 기쁜 마음이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아멘, 아멘. 기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참 우리가 뭐어그
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멘. 들고, 정말 중요한 지금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는 정말 이제 힘든 과정 중에 있지만, 하나님 하시는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예, 마음이 편해져서 뭐 언제든지, 조금 전에 윤서 자매 간증하듯이 언제든지 뭐 줌에 올그 시간만 되면, 여건만 되면 들어와서 또 들어도 되고,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아니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은 그 사실은 뭐 복잡하잖아요. 뭐그 제사장이 뭐 어떻게 했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고, 뭐어뭐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고, 뭐그다 들었던 얘기지만은 다시 들어도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는. 저는 혈액형이 B형이라서 그런지 좀 단순한 걸좀 좋아하는데, 좀 복잡하지만, 이거를 들여다보고 공부하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마음이 알아지니까 그 마음도 보여지고, 참 하여튼 본인은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더 상세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제 어쩐지 모르, 뭐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알아가는 거를 좋아해요. 알아가는 거를 참 좋아해서 어디든지 좀 이렇게 좀그뭐그 써먹든 못 써먹든 간에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참 좋고, 상도 형제도 오늘 말씀이 참 아주 그냥, 언제든지 난 상도 형제의 말씀을 참 좋아해. 참 좋아해.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고 자기로 표현하고 이러는 게참난 상도 형제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난 좋고, 아무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형님, 오늘 막 일찍이 전방문 닫아야 되겠네요. 오늘 손님이 들어올까 아무래도 뭐안 들어오는데. 그럼 되지 뭐. 그리 이거 누구 한 명. 올뭐 우필이, 야 상근영 올 말씀 너무 쉽고 좋게 올 준비했던데, 테스트 파일 하나 딱 주면서 화답 제대로 해보 이소 카메 주는데, 지는 좋다 캐놓고 들어오도 안 하고 저 쉽다 들어왔어요. 캐나 안 우필 오빠 저기 들어왔어요. 들어왔나? 네네. 우피라 아이폰이라고 떠 있잖아요. 우피라인 것 같은데 우필 오빠 맞아 맞아요. 저기 사진이. 우필이가 우필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들리니까? 나왔네. 우필이 화답해라니. 예 쉽다 계신 이거 화답해야지. 우필이 어디다 얼굴 보이라 얼굴 보여 어디 아니 한 얼굴 번안 봐. 보여요? 나는 화면 다 켰는데 왜안 보이지? 네 얼굴 안 네가 보인다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봐야 되겠다 되게만 보인다 안 보여요? 왜안 보여요? 이게 왜 이렇게 나 배경이 왜 이렇게 잠깐만요 왜안 보이지? 뭐가 잘못됐노? 배경화면 깔아놓으면 가까이 얼굴 가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라? 약간 가까이 빼딱하게 바로 앉아만 앞에 돼 보이고. 옆으로 바로 앞에 딱돼 있는데 나 지금 바로 앞에 딱 정자세로 딱 앉아 있어요 지금 이거 뭐가 그러면 이거 설정에서 카메라 꺼놨는지 봐라. 실증에서 카메라 실증이야 실증에 돼 있노 꺼놓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 비디오 비디오 카메라 안 꺼져 있는데. 썼는데 그래서 카메라 그냥 꺼놨나 일단 예 일단은 그냥 해라 예 그냥 해라 그냥. 예 이게 이제 오늘 한번 읽어보니까 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뭐 그럼. 대지에 속한 하고 뭐 이게 사실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굉장히 이게 뭘 때문에 썼는가 사실은 아까 상도 형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앞에 우리가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세워졌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참 나가 무엇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가는 게 하느님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이 저는 오늘 들으면서 이게 대 독재 일 이야기 들으면서 이 속죄일 왜 있는가? 이 속죄일 왜 적었을까? 보니까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에 오늘 뒷부분에 이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말씀을 그럼 사실은 그 복음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그냥 아무 정보 없이 문자 그대로 보면 이 해석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시모티 복음이 나오는 배경에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제 예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딴 거는 모르겠고 십자가에 매달린 게 죽음밖에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예수를 전체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한 부분만 이제 예전에 이제 주선이 책 읽고 듣다 보면 일곱 눈먼 일곱 마리 생직하는 동화가 있는데 그 일곱 마리가 이제 코끼리를 이제 큰 동물이나 코끼리가 나타나니까 코끼리를 이제 다 이제 각자 이제 코끼리를 이제 찾으러 가 눈을 멀었는데 하나는 이제 뿔만 치고 오고 하나는 꼬리만 치고 오고 하나는 다리만 치고 오고 하나는 머리에 올라가고 있는 애는 여기 평야닭하고 하나는 뭐 다리만 치고 기둥이닭하고 이제 그 부분은 다 이제 코끼리를 맞지만 다 어느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코끼리 본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한 사람이 이거 딱 하면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자기 자신 아까 누가 그 이야기하던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를 보지 않고 누가 이제 이야기하면 그 안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편향되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뭐그 균형 감각이 사라지는데 사실은 너무나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시모지 복음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성경이 이제 진짜 제공해 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무엇인가 좀더 이제 겸허한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혁명의 그 예수의 혁명이 교회에서는 2PM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날 시발점이 아닌가 진짜 아멘. 복음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아멘. 아멘. 그 진짜 성경이 전해주는 정보가 우리한테 사실은 오는 것 같아요. 진짜 목요일날 이야기했듯이 광수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내 앞에 다가오는 예수를 느끼는 진짜 예수가 예전에는 누가 전해주는 예수를 봤지만 내 깊은 속에서 그 예수와 직접 대면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우리 2PM 안에서 각자가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육신에 대해서 그런 뭔가 경멸하고 없애야 될 거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 육신을 경멸하고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너무 챙기 육과 영을 편견적으로 하나는 그거는 뭐 살려야 되고 하나는 꼭 없애야 되는 이런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육이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걸 어떻게 아멘. 관리해 나가는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오늘 말씀대로 해봤습니다. 이 속죄다 하는 게 매년 일어난다 하는 게 없애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리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멘. 그러면 예. 간증하실 분이 없으면 내가 추가로 아까 누구지? 선미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 뜻하는 모든 것이 나타나느냐? 그리고 오늘 복잡한 나도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복잡했거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한테 이 말씀 들을 때도 나는 안 들어, 하여튼 복잡하고 막 하여튼 그랬어. 근데 왜 내가 다시 이걸 하게 됐는가 하면 이 지금 이 유대교 의식에서 빌려온 이 속죄라는 게 기독교 신학의 초석이에요. 기독교 신학의 초석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예수를 아는데 왜 기독교 신학에서 얼마만큼 오염되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복잡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 현재 여러분이 막 듣기 좀 거북하고 좀 어렵고 복잡할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정리가 돼야 될것 같아가지고 속죄 이제 다음 주는 좀 쉬울 겁니다. 이거는 오늘은 전통적으로 했던 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늘 우리가 뭐 이열 목사님 말씀하면서도 들어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하나님 나타나는 거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아까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우리 김목사에 대해서 한참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다, 내 생각. 그지? 내 생각. 그래서 요나의 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머리는 다 알아. 머리는 다 알지만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딱 발견하게 되면 그때 내가 딱 사라집니다. 근데 그딱 내가 사라지면 하나님 나타나신다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공중에 보면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 하나님 말씀과 내가 부딪혀서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고 깨지면 그 하나님이 탁 나타나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게 끝나버렸잖아요. 그 사실은 하나님께 기대한 하나님께라 하나님에게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다 끝나버렸는 데서 하나님이 나온다. 그 신성이라 신. 왜? 우리가 생각한 이런 게참 대단하다 하지만 그게 놓아지고 나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형제들 속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부대끼고 짜여져 가면서 엮여져 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어떠함이 사라지면서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 임재하시고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 임재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몸 안에서 서로 깊이 짜여져 가는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라.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옛날에 이럴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공기 노릇한다 하듯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실제 안에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근데 진짜 참 실제 안에 살지만, 우리가 이거를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기독교적 어떤 신앙관에 딱 갇혀가지고 오염돼요. 예수가 주신 이참 생명이 기독교라는 언어 안에서 우리가 오염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자꾸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해 보려고 내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상다고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명의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형제들 다 우리가 예를 목사님과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어떤 개념이 있어요. 개념. 근데 이 개념이 언어보다 먼저 있거든. 개념이 있고 언어가 있어요. 근데 개념이 언어화되면 이제 남에게 소통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이 언어화될 때 성경적 언어로 언어화되기 때문에 생명이 오염되어 버려요.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이참 생명이 기독교적 사관 안에서 오염된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게 정말 답답한 거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쫓겨났다 이렇게 말을 되죠. 왜 소외라는 말을 쓰는 거 하면 전통적인 어떤 신앙 그 기독교적 개념이 우리의 생명을 오염시켜 버려요. 오염시켜.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된 것도 뭐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보고 나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 노력하고 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목요일날 보니까 나는 그렇게 김 목사 데리고 왔으면 싶은데 또김 목사 나가라고 한 놈들도 여러 있더라고. 우리 사람이 다 다른 거라. 다 달라.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는 게 좋은지 가는 게 좋은지 나도 모르잖아. 그러나 나는 내가 기울인 노력 때문에 내가 막 속도 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요나의 이야기를 딱 접하면서 내 안에 어떤 개념이 딱 갈라지고 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네가 왜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정말 다르잖아요. 내가 우리 병원 일하면서도 석회 형하고 일하면서 석회가 항상 내한테 이제 힘들어하는 뭐냐 하면 얘는 AB형이 기계적이라. 그 원칙대로 쫙 가는 거라. 나는 그건 A형인데 나는 원칙대로 가다가 점프해요. 막 예를 들어 용서 안 해준다 갑자기 용서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 그러면 지가 그걸 못 따라오겠다는 거라. 근데 요나도 봐도 그래.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 벌한다고 해서 벌해야 돼. 요나의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 벌하지 않거든. 이럴 때 우리가 탁 부딪히게 되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나도 순모임하고 또 이제 교회 형제들하고 일요일 날도 그렇고 목요일 날도 그러면 거기서 정말 우리는 이 몸으로 짜여지는 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몸 같아요. 이 몸의 비밀은 몸의 세포들은 각자가 있으면서 100% 소통하고 하나거든. 이 얼마나 신기해. 세포 하나하나 각자 독립성이 다 있어요. 우리가 자기 독립성을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할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체의식, 내 자아의식이 더 분명해져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였다면서 내 자아를 갖다가 전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윤채도 목요일 되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뭘날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게 전부 다 없으면 없는 거지. 내가 없으려고 노력 안 해도 죽으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가 살아냈던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내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전통적 기독교 사관을 갖다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를 목사님이 우리한테 정말로 놀라운 걸 하셨어요. 나는 만약 예를 목사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세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목사님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 열렸는데 예를 목사님도 기독교적 언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미 다 계시지만 언어가 기독교 언어밖에 없는 거라. 나는 그런 면에서 답답해서 나는 그전에도 과거에도 아이들 만나면 나는 의사니까 과학자니까 나 이런 언어를 가지고 예수를 표현하고 싶다. 너희는 너희들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를 표현해라. 언어가 확장이 돼야 이 개념이 널리 퍼지거든요.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완전한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 우리가 함께 느끼고 아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이게 이제 개념이라 개념이 생명 개념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듣는 기는 뭐 어떤 천재라 하듯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언어로 표현할 때 제한이 되는 거야. 언어로 표현할 때 제한이 돼요. 그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라. 그래서 예수는 와 보라. 함께 살자. 이거 왜? 함께 살아야만 알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해도 이 생명을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나도 늘 한계점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형제들 더 쉽게 알아들기 쉽게 하고 해야 되는데 내 한계지. 근데 나는 모임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형제들한테 질책받고 이렇게 하면 또 나는 그 다음에 딱 새롭게 돼. 이 모임이 딱 끝나면요, 나는 또 새로워져요. 그 모임하기 전하고 모임 끝나고 나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이야. 그건 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로 열례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 주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신부들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 바톤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정말 온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진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미한테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그 언어가 나감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든 아니든 간에 이 말이라는 거는 어느 것을 딱 제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말 안에 갇혀버리면 교통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방금 상근 형제가 말했듯이 몸 안에서 교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삶으로 교통한다는 말이거든. 아멘. 그럼 몸은 삶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말이 앞서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이 나오는 거는 삶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 라이프,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삶이잖아요. 그래서 시모띠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나 시모띠라는 그말 하나 안에 모두를 가두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 예수의 전생애가 그 신모띠 안에 국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삶이 말씀이 될때 모든 사람을 포함하거든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참 갈망하는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이 말을 들어도 부족하고, 저 말을 들어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면, 부딪혀 보면, 마음을 알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오후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우리 반란이 있잖아요. 아니, 예. 장태윤이 난이가 그 방촌에서 와우 헤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매월 한 번씩 찾아가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식하는 누이에게 내 머리를 맡겨놓고 그냥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그동안은 우리 동네 가까이 늘 갔었어요. 그런데 이 난이를 만나서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거기만, 난인데만 가는 거라. 왜냐하면 말을 안 해도 흐르니까. 말을 안 해도 마음이 흐르니까. 그래서 교회 이야기도 지가 이발하면서 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그 삶이 흐르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숙자 누나도 있고 오늘 처음 들었다는 윤서도 보이고 우리 멀리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말에 너무 목을 매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솟아나는 삶 이걸로 우리 24년 우리 행진합시다. 아멘.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영서 이제 네 시간 딱 남았다. 4분. 아, 그래요. 그리 참 식당을 나는 만들어 놓고 주방장을 이어 놨는데 요리를 잘해야 손님이 끌고 다 맛있다고 난리 날 건데 주방장은 혼자만 요리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혼자 얼굴이 훤하니 뭐 영경이 눈이 같듯이 뭔 개발하긴 했는 것인데 손님한테는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근데 오늘 형님 말씀을 나는 야참그 아까 형님 말씀 중간에 이제 말씀에서 세포를 이야기했는데 세포는 각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그 각각의 세포들이 함께 할때 이제 몸이 드러나잖아,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그 세포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 자리를 이제 함께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함께 사는 생명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아까 간증에서 쭉 나왔다시피 그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웃과도 그 누구하고도 함께 살수 없는 자리로 와 있는 거죠. 그 함께 살수 없는 그 생명으로 살다가 이렇게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왔는 게 이제 오늘 형님 말씀에서 속죄소 이야기하고 어린 양 염소 어린 양 이리 이야기하고 하는데, 야참 우리는 오늘 그 속죄 양의 완전한 속죄 양은 예수였잖아요, 형님, 그죠? 구약의 속죄 완전한 뭐 구약을 완성하도록 온그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나는 함께 가정에서도 누구하고도 함께 살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오늘 형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자리 그 구약에 올 지성소도 이야기 쭉 하고 했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지만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도 갔다가 죽는다 했잖아요. 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 죄를 나는 그 완전할 수 없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누구하고도 함께 할수 없는데, 이제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이 자리에서만 이 자리를 거쳐야만, 이 자리에 와야만 우리는 함께 살수 있는 자가 되고 실제 몸을 이루는 그 생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우리가 참 이제까지는 인지 뭐 열한시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복음이다 하고 하직하고, 2PM도 이제 그 완전한 함께 살수 있는 세포들이 각각이 다 따로 있지만은 그 세포들이 연합해서 몸을 이루듯이 그렇게 출발하는 과정 속에 이제 2PM도 있구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알아주고, 참 아까 쭉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참 나도 인지 뭐 돌아보면은 가정에서든 어떤 누구와도 판단 안 나는 자그 판단이 남아 있는 거라요. 아직까지는 판단이 남아 있고 하지만은 끝에는 그 속죄 오늘 형님 말씀에서 속죄일을 완성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가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뭐큰 소망이 되고, 우리를 오늘 형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자리로 우리가 이제 이끌리고 그 자리로 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뭐 현재 뭐 나도 깊이는 이 말씀을 해석을 다 이해를 못하고 하지만은 끝에는 이끄시니를 따라가지고 앞선 자를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상근영처럼 이제 얼굴이 환하게 되는 그날이 곧안 오겠나, 이렇게 알아지고 예. 현재는 뭐 저는 다올 형님 말씀을 다100% 이해가 안 되고 은혜는 많이 크긴 안 됐습니다. 그래요. 뭐 끝이 좀 용두사미가 되나? 예. 그래, 영서 알아듣는 거 알아듣는데, 야, 영서한테 쉽게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게. 오빠 잠깐만, 오빠 아까 추가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듣고 싶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오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어떻게 죽은 그 하지?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표현된 모든 것이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서 내가 끝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나의 기대가 모두 사라지고 끝나고 나면 거기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신다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다 끝났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의 기대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도, 그 모든 내 생각이 다 끝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 임재가 다 나타난 아멘, 거잖아요. 내 아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그 사람들은 거기서 봤을 테고, 아멘.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몸 안에 짜여지면서 그럼. 실제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고 아멘. 마음을 흔들어서 정말 해답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국표님 조금 전에 나오셨던데, 국표님. 네. 국회의 바쁘지? 바쁘기도 강지, 바쁘지만 강지. 거의 뭐밤 늦게까지 내가 또 불러서 말라고 일단은 뭐그뭐 근원적인 얘기를 다 하고 싶어하고 근원적인 원인을 알고 싶어하고 왜 인생이 뭘까 생각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만 이제 처음에 뭐 죄책감이나부터 시작해서 뭐다 사실은 나라마다 다 다르고 풍속마다 다 다르니까. 그에 대한 죄를, 근원적인 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거지, 뭐. 하나님 떠난 것이 죄니까. 하나님 봐, 분리된 게 죄지, 뭐. 하여튼, 아멘. 딴거 있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받고 하나님 된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존재로 살게 되면은, 그냥 그 죄가 없어지는 거지, 뭐. 아멘.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또 그에 대해서 삶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오로지 그 안에서는 분리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세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나는, 목사님 나름대로의, 어떻게 하면은, 사람 속에 해방이지. 해방이 필요한 것이 인생의 목표 아멘. 아멘.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해방 다음에 그러면 자유가 있어야 될 거고, 자유를 누리면은 그 다음에 기쁨이 있을 거고, 기쁨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향기가 날 것이고, 그러면 아멘. 당연히 그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는 삶이, 뭐, 사실을 뭐, 돌이켜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알 수는 없고, 또 완벽해질 수도 없고, 또, 어떤 면이라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니, 그건 당연한 거니까. 저는, 뭐 오늘 뭐 속죄냐 대속이나 뭐이 얘기를 할 때마다 또 대속이든 속죄이든 어린 양이든 양이든 비둘기든 간에 내가 내 자신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삶이 그 안에 있다면 내가 죽음 속에 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걸 원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르지만은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라 할 수도 있고, 소통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도 있고,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말을 표현할 수 있으면 말만 하겠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삶이 보여줌으로 인해 생기는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없고, 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난 것도 없고, 그 말을 하자면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은 할 수는 있겠더라고. 이제 그 말에 대한 의미가 소실되고, 의미가 내가 없어진다면은, 상경이 알듯이 내가 내 출혈돼 가지고, 딱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살리다 딱 하더라고. 내가 그걸 몰랐는데, MRI를 찍은 지가 한 4, 5년 전에 내가 이석 때문에 갑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MRI 찍어가지고, 삼성 의뢰를 찍으니까, 신경과 선생님 교수가 내한테 20분, 30분 정도 해석을 해주는 거야. 나는 그래, MRI 안 찍었거든. 그때 무슨 MRI가 없었으니까. CT만 찍고, 내 주얼만 되는 거 알고 있었고, MRI를 들고 내한테 해석을 해주더라고. 해석의 행진은 참 다행히, 내 손상 중에 그 부분, 일부, 이쪽에 한 라인이 있다 하더라고. 그 라인만 내가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그것만 다쳤으면 당신 말도 뭐 하고, 표현도 뭐 하고, 듣지도 뭐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 시야만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기억력을 잘뭐할 것이다. 기억력이 조금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공부할 때참 힘들더라고. 그런 부분이 몰랐는데, 그 후에 불에서 니는 징병했다니까. 한번, 나도 그때 비로소 이 30분 동안 해석을 해주면서, 참, 그분도, 나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은 난늘 감사한 거예요. 그 아멘. 의미를 들 때마다 나는 요 말을 할수 있도록까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 지워놔버렸더라고. 뭐 하게끔. 너 어떤 의미도 표현할 수뭐 하게끔 너는 하느님만 표현하도록 돼 있다.
너는 죽어서 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표현으로 살든 죽어라 이 말인 것 같더라고. 그 말만 내 기억 속에 삼겨놓고 다른 건 전혀 네가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도 없고 나도 표현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그 교수님 내가 약을 말씀을 들으면서 내 나의 존재는 더욱더 아 왜 이렇게 했었다 하는 거를 그래서 그것만 너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있구나 사람마다 다 있구나 그래 판단이 들더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그 범위 넓게 하나님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은 뭔가 핵심과 키포인트만 목사님 키포인트 표현하시 10모대를 표현해서 해주고 싶어서 하신 거고 뭔가 키포인트 바꿔서 그걸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은혜 받는 거는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삼경현재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형제가 삽니다.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하나님 표현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니까 저는 아멘. 어느 루트이든 어느 라인이든 간에 출발은 똑같이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목표는 하나 아니겠나. 아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는 하나뿐이니까. 목표는 하나뿐이니까. 목표 하나를 하나만 하도록 하나님 남겨주셔서 내 속의 손상을 시커멓지만은 그 하나만 표현할 수 있도록 나를 남겨준 것이 지금 내 속의 기억이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항상 그 은혜만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형제 자매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멘. 밤늦게 죄송하고, 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다. 아, 편히들 쉬시고, 예. 다음 주에 또 내일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